말합니다. 역시 우리 공화당도 이제 탄핵으로 인해서 생긴 정말 법치주의의 훼손, 헌법 가치가 무너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위대한 국부이승만 박사와 한강기적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역사가 다 무너지는 위기를 느꼈고 그 포스트 이승만, 포스트 박정희가 와야 대한민국이 자유통일까지 가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태극기 집회에 나왔고 이제 고난의 길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7년을 걸어왔지만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때는 반드시 징조가 있거든요. 때는 반드시 징조가 있는데 그 계절의 변화라든지 사회의 변화에 제일 민감한 게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여성 당원들이 이뻐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한번 보세요. 화장들이 옛날 화장하고 많이 달라요. 그 신경미 위원장님을 우리 장호희 동지가 청년 장호희 동지가 보더니 누님 너무 이뻐지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호희도 정치를 배웠구나. 정치적인 말을 하는구나. 왜 장모 되려고 그래? 장모님 오시려고 그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세요. 정말 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성 동지들이 화장이 아주 잘 먹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때가 됐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원하던 당령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의 힘을 믿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 조원진 대표님의 역량은 바로 간단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온라인 실시간 방송 1만 명 그리고 오프라인 집회 1만 명 그래서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조원진 대표님께서 대통합과 연대의 주도권을 잡고 협상을 하든지 또 어떤 요구를 하든지 힘이 실려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방송도 들어보셨겠지만 아마 지난주 3천 명 올라가서 좀 기대를 했는데 날씨가 우중충해서 그런지 오늘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뒷받침이 될 때 조원진 대표님의 리더십이 더 강력하게 발휘되면서 우리의 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집회도 그래서 이번에 지난 박정희 대통령 아까 서거 집회 집회가 아니었죠. 우리 기념식이었는데도 많이 오셔가지고 약 300명의 당원 동지들이 와서 다음에 이제 탄신 11월 14일 날 탄신 106주년 때는 시도당에서도 굉장히 동원을 많이 해가지고 배 이상이 모일 것 같아서 아예 기념식 후에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할 태극기 집회를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회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차수도 그래서 탄신 기념식 후에 있는 집회도 249차 그 다음에 양산에서 있는 집회는 250차 그리고 대구에서 있는 집회는 251차 그리고 역시 11월 29일 날 국모 유경수 영부인의 98주년 탄신 기념식 이후에 또 많은 동지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 또 모여지는 것도 태극기 집회로 252차로 이렇게 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 방송과 또 집회에 우리 당원 동지들이 총동원 참석하고 정말 서로서로 보다도 희망적인 모습, 밝아진 모습, 때를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서로 보면서 격려해서 우리의 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특별히 이제 11월 12월이 굉장히 요동치잖아요 정치적으로 오늘도 박지원이도 정치 빅뱅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는 연초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연초부터 정치 빅뱅 얘기하시고 정치판이 사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저도 그때부터 눈치 챘지만 조원진 대표님께서 정치판을 그때부터 이미 흔든 겁니다. 계속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가고 있는데 그러한 대표님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방송 계속되는 방송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아까 탄신 106주년 기념식과 또 집회 또 이어지는 집회에 우리 당원 동지들이 활기 있게 힘차게 또 멋지게 단장하셔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